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가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 화제인데요. 지난 26일 밤 10시 35분에는 이승기씨가 출연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서울 도봉구 창동 골목 네 번째 편이 그려졌는데요. 방송에서 이승기씨는 백종원씨의 특별 미션을 받고 닭강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승기씨는 동네 후배이기도 한 사장님들에게 친근함을 드러내며 사장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어 사장님은 사실 지금 말하면 눈물 날 것 같다라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승기씨는 아까 혼났다며 라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사장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닭강정 식감을 연구 중인 사장들을 돕고자 이승기씨는 3가지의 닭강정의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감행하며 연구에 힘써줬는데요. 닭강정을 준비하며 사장님들의 마음이 급해지자 이승기씨는 후배들 만나서 너무 좋다라며 천천히 하라고 다독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이승기씨는 닭강정을 맛본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 라고 배려해줬는데요. 의견을 취합한 이후에 물엿보다는 설탕이 중요하다고 부드럽게 정답으로 유도한 이승기씨는 진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승기씨는 가게를 떠나기 전 계산을 하겠다며 사장님들에게 현찰로 5만원짜리 두 장을 건넸는데요. 이승기씨는 거스름 돈을 주려는 사장님들에게 거스름 돈은 안 줘도 된다, 방송이니까 더 주기도 그렇다 라면서 많으면 이걸로 재료를 사서 더 연습해라 라고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승기씨는 사장님들과 셀프 카메라 사진까지 찍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사장님들은 이승기씨의 깊은 배려에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승기씨가 악플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이승기씨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건 중 2020년 8월 19일 대구 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고 확정됐다라며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악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어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가족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플러들에겐 이런 강경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에서는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과 자체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해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추가적으로 악플러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 곧 접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악플러들 싹 다 잡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승기씨의 모든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